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특별하게 화요일 날 모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주영 앵커께서 이제 특별히 화요일이라고 이제 좀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아시죠?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신중호 센터장 분께서 이제 진행하시는데 네. 화요일만 출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약간 찌라시격으로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중호 지금 앵커분이 약간 저 또 오늘 매주 화요일만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이런 카톡이 왔었어요.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더 또 우리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센터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좀 네.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진행할 텐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 끝났지만은 이제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되면서 4분기, 4Q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퀀트 쪽에서 이제 계량을 좀 담당하시다 보니 숫자에 민감하시다 보니까 미국과 국내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 매출은 증가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이 다소 이익 마진이 좀 감소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네, 일단 뭐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실적 시즌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단 22년 4분기에만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22년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에 모두 다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런 그림이 나타났느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벗 기대감이 늘어났기 때문이었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인플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실적이 부진하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를 주셨으니까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 부진은 다만 피해갈 수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이나 한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쇼크 이후에 폭등한 유동성 환경 이 부분이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고요. 이 부분이 되돌려지면서 현재까지는 실적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23년 2분기까지 매출 성장이 역성장에 가까워질 정도로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고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37.1조 원 예상이 되고 있고 마이너스 29.3% YOY 그리고 마이너스 31.5% QOQ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 단에서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에너지, 기계 같은 공급망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 혹은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실적이 연동되는 업종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나 유틸, 철강, 디스플레이 같이 코로나 시기에 수혜를 입었던 그런 업종들이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만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은 481조 달러로 마이너스 3.1% YOY 그리고 마이너스 4.1% QOQ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단은 마찬가지의 그림이고요. 에너지나 자본재 그리고 자동차가 선방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반대로 커뮤니케이션, 반도체 그리고 건강관리가 역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우스에서는 영업이익을 조금은 다소 좀 많이 감소로 예상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37조 원 정도 내외로 추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여기서 좀 연결고리를 좀 지어서 달러 좀 얘기 좀 바로 좀 진행을 해볼 텐데 원달러가 사실 1400 한 후반대까지 치고 가다가 지금 1200 여기에서 1241원에 좀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간 뭐 수출재를 판매하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기업 같은 이런 굴뚝이다 보니까 이래서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게 뭐냐. 수요는 그래서 늘어날 수 있고, 리오프닝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중국 때문에.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이익마진이 과연 이게 37점보다 뭔가 다운이 된다면, 좀 증시에도 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원화가 너무 강세면 수출 쪽에서 좀 다소 좀 데이터가 부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원달러에 따라서 수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꺾이는 그림들이 네. 계속 반복해온 그림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달러가 그러니까 원달러가 강세로 갈 때, 원화가 강세로 갈 때 오히려 경기는 좋고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도 사실은 목도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이고 한국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수출 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가 당장의 수출 조건, 교역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원달러가 올라가고 혹은 내려감에 따라서 수출 기업의 실적이 달라진다라는 부분, 주가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달러와 빗달러 통화의 흐름, 이렇게 양분된 그림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가격상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져가지만 경쟁 국가 역시도 같이 경쟁력이 향상되고 마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시 실적으로 연결을 해보면요. 미국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또 스타트를 끊으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향방 어떻게 보셨나요? 그리고 사실 4분기 은행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는. 네네. 제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실적 컨센서스를 얘기를 드린 거지 저희가 추정하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 부분 혹시나 좀 네. 정정을 네,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언급을 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4대 은행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실적은 사실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 좋진 않았습니다. 다만 컨센서스를 대상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컨센서스를 약 5.3% 정도 상회하는 그림이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수치보다 혹은 그 이상의 부진을 예상을 했다는 측면에서 사실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저는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 침체를 언급을 하긴 했고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 레벨로 보면은 지난해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25% 정도 하락을 했고 S&P 500 기준으로는 19% 하락을 했거든요. 그 말은 주가 측면에서 이미 내재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실적 부진은 더 컸는데 그것보다는 양호한 부분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고 더불어서 소비가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미국 기업들의 이제 CEO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미국 뭐 거의 망해간다 수준으로 뭐 계속 뭐 해고 조치 뭐 나오면서 아마존도 몇만 명 뭐 해고 조치하고 은행들도 계속해서 뭐 골드만삭스도 뭐 주요 인력들 감축한다는 얘기도 나와서 30% 넘게 감축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사실 은행들이 실적이 이거 뭐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사실 뭐 어찌 보면 많이 빠지기도 했잖아요. 은행 주가들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다 온 거 아니냐. 이제 선반영된 거 아니냐.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운이 된 게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팔로우를 해야 될까. 이게 사실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도 비슷하게 쫓아가야 되는 흐름을 봐야 되냐. 아니면 한번 좀 더 텀을 두고 관망하는 자세에서 조금 눌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개별 종목 단위 이슈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정량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종목을 보자라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실적이 혹시나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종목은 아마도 리오프닝과 같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업종들이 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주가가 혹은 실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주가가 이를 덜 반영할 것 같은 업종은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바닥권, 밸류 메리트가 높은 그런 업종,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은행 금융주들의 실적이 좋으면서 어제장 우리 은행 금융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은행과 또 한국은행의 수익 구조도 다르고 그리고 한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그게 배당까지 비례하면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배당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당이요? 배당은 큰 틀에서는 주주 환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워낙 회사 자체의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도 대손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배당을 확대시켜 나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배당을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배당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짠 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21년도랑 20년도 대비해서는 22년도는 배당 좀 많이 짰다. 여기다가 또 배당세까지 물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 배당 나 회피 물량 나오면서 그냥 배당 회피 물량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배당 나기 위해 사실은 그때 제가 한번 그 신준 센터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거 기관들이 단기성 물량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받아줘야 되는데 뭐 안 받아주면 하락 나올 것 같다 하면서 그러면서 2200 한번 무너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네네. 이제 좀 다행스럽게도 그에 대한 효과들이 좀 이제 개선되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미국과 국내에서 각각 뭔가 이제 이익 마진, 그러니까 매출은 뭐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이제 매출 이익 마진이 지금 대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월가에서 뭐 윌슨, 하트넷들은 뭐 완만한 경기 침체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번 충격은 올 거다라고 하면서 S&P 뭐 거의 지금 뭐 3,200선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도 가는 정도도 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이익 개선 기대될 수 있는 업종, 뭐 종목들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섹터 정도만 좀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종 단에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기대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 경로로 따져봤을 때 더불어서 미국은 유통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까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더불어서 조선이라든지 호텔 레저 리오프닝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실적 컨센서스의 경로상으로 보면은 23년도 1분기 내지는 2분기까지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콕 집어서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실적 시즌에 당연히 실적은 안 좋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들이 비용 통제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성장주에 대한 반등 기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달러 인덱스와 매출 성장률이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말은 빠르게 하락한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달러 인덱스와의 변화에 연관이 잘 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원에 대한 부분은 비용 통제인데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 감원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소프트웨어 쪽 역시도 그러한 비용 통제가 이루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성장주의 반등 기대감이라고 했을 때 사실 경기 민감주 혹은 시클리컬이라든지 가치주 영역에 있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장주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이 주가의 동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경기에 대한 기대가 여기서 V턴을 한다라고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경기는 부진하지만 주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차라리 성장주 쪽에 유동성 유입을 기대하는 편이 낫지 않나.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조건들이 부합이 되는 게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은 미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쵸? 좀 인력 조정 관련된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이루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국내 기업들은 미국은 그냥 확실하게 딱딱 진행돼서 기업 입장에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시공해서 빠르게 좀 진행할 텐데 4분기 실적에서 어쨌든 은행 기업들이 리스크였지만 선방을 해줬고 그쵸.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봤을 때 이 4분기 실적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최대 뭔가 변수가 뭐가 있을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쇼크에 대한 부분, 결국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은행주가 좋았던 이유 역시도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수요가 아직은 견조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요단에 있어서의 쇼크가 있지 않은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른 한 가지로는 비용이 올라간 환경이다 보니까 한계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지 저희는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지진 않을 거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개별 종목 단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타이밍 시간에 최선을 기대해야 돼, 최악을 대비하다. 대비해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라고 네, 말씀을 그 누구 어떤 분이 윌슨이 얘기하더라고요. 윌슨. 네, 윌슨 분의 말을 인용을 해봤습니다. 예. 전반적인 시장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는 어떤 리스크 요인을 조심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